한 대 때리고 가드 가드. 아 이거는 때려도 되겠다. 가드 가드 가드. 어 잠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케이. 자 한 번 더. 어우 안 때리고 빠졌는데도 맞았네 데미지를. 그리고 얘 가장 강력한 게 뒤돌아서 때리는 게 있대. 와우 체력 봐라 여유 부리다 튀죠. 어이구 아 이거 무리다 무리했어. 으아 뭔 힘이 이렇게 세냐. 와 힘 미쳤네 이거. 이거 그냥 맞다에 간다. 이거 그냥 맞다야. 그렇지. 아. 거방의 우환? 아. 이게 뭐야 이거 완전. 어 잡았어 얘들아 잡았어. 와 이거 또 나오진 않을 거야 그치? 이거 저장하고 봅시다 이거. 와 그래도 어? 잡습니다. 이게 나의 스타일이야 얘들아. 가드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방 싸움에서는 싸워보는 거지. 그게 비록 진짜 정말 완벽한 공략이나 이런 거는 거리가 멀지만 난 그게 뭐 내가 재밌으니까. 희열감도 있고 너 걔는 나중에 진행하다 보면 숨겨진 지역에 두 마리가 동시에 나온다고요? 자, 안녕히 계세요. 아 이건 아니고. 자 여기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여기서 쭉 올라가라네요. 잠 아 저기 화토뿔 있다 그리고 화토뿔 오른쪽에 있네요. 화토뿔 먼저 가고 이거 먼저 먹죠. 얼어붙은 풀은 이끼 덩어리. 저거는 추위 감소 이런 건가? 한번 볼까요? 냉기의 축적지를 줄이고 동상을 칠한다. 역시 그러네. 자 다음은 이제 위로 올라가라네요. 오케이 한번 올라갑시다. 템 없나? 여기 거의 투기장이에요? 이게 경치가 좋아서 그런가? 어 나이스. 저도 못 보고 할 뻔했어요. 여기 이제 애들 나온대. 우와 개 이뻐 애들. 뭐야 왼쪽에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온다 오 이 아줌마 누구야? 맞다이 떠? 야 맞다이 떠 맞다이 맞다이 떠. 나 가드하지 않을게. 너가 원한다면 가드하지 않겠어. 쟤는 방패가 있구나. 넌 가드해주마. 조졌다. 이건 도망갑시다. 이건 도망갑시다. 어 저 위에 템 있네. 자 두 마리 오면 안 돼요. 오케이 한 마리만 오세요. 가드 열리는 거 장난 아니네? 이거 뭐야 이 아줌마. 이 아줌마 봐라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야 덤벼. 와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어 나 쟤 순간 내가 포션 빤 줄 알았어. 이건 뒤잡아서 패링이다. 아니다 이거 각 나왔다. 오케이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 것 같다. 어 얘는 경험치 많이 주네. 새로운 노가다 장소인가? 저거 먼저 먹고
여기 뭐지? 이상한 소리가 난다. 어, 야, 조금만 있다 열까 여기? 어, 조금만 있다 열죠 여기는. 천천히 가자. 아, 이거 보시네 이거. 들어와봐,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세요. 패딩. 아, 패딩 안 됐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다. 한 번 더. 방패 들어도 다이지. 내가 왜 이렇게 만만해 보이지? 어? 내가 만만해 보이지? 자, 여기 잡아주고요. 공략해 보니까 이쁜 누나들이지만 앞길을 막는 악당이라고 혼내주라네요. 어, 다 혼냈고. 그 다음에 다 처리했고. 오른쪽에 이제 계단을, 어, 계속 올라가라네요. 가드는 의미가 없지. 괜히 내가 공속이 느린데 이걸 들가니?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오케이. 잠깐만. 여기 아니야. 여기를 가라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 계단 여기 보면은 큰 쇠기석 파편이 있대요. 여기야. 오케이. 그렇죠? 자, 이제 강화도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무기. 큰 쇠기석 파편 다 모았어요. 자, 이거 다시 돌아서 전진하고요. 우물 쪽에 보면 망자 비스무리한 애들이 있는데 혼내주면 된답니다. 다 혼내줍시다. 자, 되도록이면 한 마리씩. 어휴, 저 뭐냐 저거. 똥 푸는 애들 있네. 자, 조심하고. 어휴, 잠깐만. 요거 깜찍이 보세요 이거. 야, 여기 전체적으로 몬스터 애들이 상태가 왜 이래? 되게 세네 이거. 우와, 체력이 안다네 이거. 아, 여기 이거 딱 보니까 얘를 먼저 잡으면 게임 끝나는데. 가드 오케이. 아니, 까비 들어와 이제. 그래, 들어와. 피를 너무 많이 까졌다. 으흐. 와, 지렸네서. 좋아 좋아. 이 맛에 그레이트 소드 쓴다. 근데 지금 큰일 났네. 피가 없네 이거. 거대한 소울 다시 갔다 오기엔 조금 그런데. 일단은 가보고. 그 다음에 저기 위에 또 지금 불을 지르는 애가 있대. 저기 오른쪽 위에 보이죠. 근데 저쪽에 지금 파밍하는 애가 두 마리가 있대요. 야야야, 안 되겠다. 세이브하고 옵시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세이브하고 와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죽는다 이거. 죽어 이거. 여기 좀 에스트를 남기면서 싸워야겠네 이거. 장난 아닌데 여기. 야야. 잠깐 집에 갔다가 집에 가서 칼 강화 좀 하고 다시 옵시다. 레벨업도 할 수 있겠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면 애들이 다 살아나니까 이게 말로만 듣던 이제 구몬학습이죠. 한 번에 못 외우면 구몬학습이 뭔지 알아요? 계속 쓰는 거야. 다시 하시오 좀 더 잘하시오 하다보면 이제 외우는거지. 그래서 완벽히 그걸 마스터하는거지. 아, 잠깐만, 지금 바로 레벨을 못하고. 먼저 소울을 씁시다. 거대한 소울 한 번에 사용한다. 2개. 21,900원이면 되려나?
선언이 모자르네요. 구몬학습은 그 끝내면 놀 수 있다는 일념하에 했던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구몬학습은 끝낼 때 그 마지막 페이지 한자 쓸 때 기분 개째죠. 그 말 진짜 그거는 정말 말할 수 없어. 그 감동은 진짜 게임 컴퓨터 마지막 장 쓸 때는 컴퓨터 버튼 눌러놓고 일단 전원 버튼 누르고 쓰는 거야 무조건. 바로 마치 자동차 탈 때 엔진 시동 걸어놓듯이.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은 됐고, 그 다음에 지구력. 야 근데 지구력을 40 가까이 찍어야 3타가 나온대. 어떡하지? 현명할까 지구력이? 그래도 구루기 때문이라도 지구력을 좀 찍어야 되긴 같긴 하네. 아, 구몬 요새 잘 나가지. 얼마나 학구열이 대단한데요 지금 다들. 자 무기강화 들어갑니다. 중후한 그레이트 소드. 자 큰 쇠기석 파편 4개 있어서 강화 가능하죠? 그 다음 6개네요 데미지가. 와 그 다음 것까지 하면은 데미지 엄청나요. 350 넘어가네. 지금이 내가 340이네 그쵸? 340인데 딱. 그래 be careful. 다른 데 투자를 많이 해서. 그리고 그레이트 소드를 들려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했어요. 자, 가볼까요? 근력 지금 30이야. 자, 다시 갑니다. 가보자 가보자. 어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한 마리씩 유인해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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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최대한 밑으로 오게 합니다. 어우 여성분 이거 아주 그냥 대시가 빠르시네 이거. 자 뒤를 거의 잡아줘야 된다 들었는데. 자 한 대 때리고 빠져 한 대 때리고 빠져.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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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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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청나신 분이네 이거. 맞다 또? 아 나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아 나 본능적으로 내가 저걸 참지를 못해 내가. 그니까 나를 자극하면 일단 나는 칼이 들어가. 아 이게 성격상 이게 좀 내가 있나봐 끼가. 그니까 같이 칼 넣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막 옆에서 누가 내 허벅지를 찌르면 일단은 나 옆에서 그 뒷 그 뭐야 지갑주머니에서 미니칼이라도 꺼내서 누구 찌를 것 같아 내가 현실에서. 아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아 내가 피하는 걸 못해 내가. 같이 일단은 무조건 맞다에는 무조건 떠야 된다. 이게 약간 마인드가 그렇게 잡혀가지고. 뭐 뒤잡으면 쉽다 그랬는데 참아보자 욕구를. 가네 가네 가네. 와 이 아줌마 뭐야 이거. 아 뒤를 따기에 되게 까다롭다. 30이면 딱 되죠? 30이면 이거 중요한 거 써도 되는 거지? 기사의 방패? 잠깐만 이거 뭐냐? 아 물리 데미지 극혐이네.
이거는 벼락, 어둠, 마력 이런 게 되게 좋네요. 자, 지금 포션 6개인데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걔한테 달려들던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까 좀 운이 없었네. 제가 법사가 싸움을 끼어들었거든. 지금은 딱 좋네요. 지금은 딱 좋네. 제가 저기 있잖아 이제. 저 뭐야, 같이 오는 거야 저거? 잠깐만, 얘를 잡아야 되는데 얘 공략을 좀 볼게요. 아, 조금씩 패턴을 파악해서 전진해서 잡으라네. 아, 저렇게 하는 거는 바닥에다 불 지르는 거네. 간단한데 이거? 어렵지 않은데? 잡았는데? 오케이, 냈다. 역시 사스가 대한민국 구모나스. 좋아요. 뭐야, 개 많이 나오네 이거? 잠깐만, 저 위에 놈이 자극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있잖아,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그냥 달려나갈게요. 얘가 이제 불을 시전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싸우는 것보다는. 여기도 로밍 도는 애가 두 명 있다 그랬어요. 바로 여기 붙어가라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서 붙어서. 자, 한 대 맞아줘.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 자, 옆으로 피해주면서 살짝만 무빙 치면 되네요. 그렇게 어려운 놈 아니었고요. 자, 포션 빨아주고요. 붉은 마녀의 각반 얻었습니다. 오케이, 큰 쐐기적의 파편. 나이스, 좋고요. 잠깐만, 쟤네들이 저기서 나오면 안 되지. 로밍 도는 애 두 명 나왔는데 이거. 쟤네들 먼저. 야, 와봐 와봐 와봐, 니네들 와봐. 바닥에도 있냐 지금 이거? 이거는 차라리 여기서 나가 그냥. 그냥 여기서 나가는 게 낫겠어. 내가 한 마리씩 다시 유도해서 가 옵시다. 이거 그게 나을 것 같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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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 피다는 거 봐. 미쳤네 여기. 이렇게 이제 유도해서 좀 잡죠. 여기서 자리는 이게 훨씬 나으니까. 뭐야 이거, 이거 그거 아니야? 척사강 아니야? 척사강? 이 아가씨 이거 척사강 아니야? 칼을 돌리는 것 봐. 기사의 갑옷. 좋아. 자, 척사강인 줄 알았어 이거. 아유, 지금 근데 지구력 30 안 돼도 세 번 휘두를 수 있어요. 이거 봐, 휘두를 수 있어요. 장비 중에 이거 뭔가 한번 봅시다. 아까 물리 물리 엄청 저렴하네. 입어볼까? 이럴 수가. 내가 타락했어. 기자의 갑옷으로. 어둠의 갑옷 이거 근데 개멋있다. 이거 뭐냐? 우와. 야, 야, 잠깐만. 들어온다. 들어와. 들어와. 그냥 처음 막아주고 그냥 무난하게. 아니야, 내 스타일은 뭐 이렇게 뭐 지저분한 건 싫어해요. 왕이나 그런 스타일 좋아하지. 자, 그냥 간지나는 거 좋아해 내가. 끝났다. 좋아요, 다 제거했죠? 자, 여기 이제 길이 있는데 왼쪽이랑 오른쪽 길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왼쪽부터 먼저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쇠기석 도마뱀 있다네요. 그러네, 소리 들리네요. 먼저 잡아주고 도망갈 수 있어요. 검이 느리기 때문에. 오케이. 뭐냐? 뭔 소리야? 어, 무서워요. 우. 누가 구몬 학습하나봐. 무서워. 잠깐만, 여기도 길이 있네? 뭔 얘기지? 메시지 앞 때리라고? 잠깐만요. 아, 여기를 때리래. 오케이, 여기 때리면 길이 생기네. 아, 오케이. 그러네. 잠깐만. 초보단데 나 또 기다리는 거야, 저거 지금? 아싸, 패링! 와, 패링 데미지 미쳤다! 어디서 칼 좀 치셨네, 이거. 칼 좀 치셨어요. 좋아요. 자, 에스트 빨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템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계속 내려가서 안에 있는 아줌마를 잡으라는데? 쟤구나. 떨어져야겠네, 이거. 오케이. 몰래 가서 패링! 아, 뭐야, 패링 안 돼. 아! 아, 눈물. 눈물. 아이고. 힘으로 그냥 잡아버려, 그냥. 아이고, 힘으로 잡아주시네. 데미지 다는 거 오지게 많이 달고요. 미쳤고요. 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가야 됩니다. 어우, 죽을 뻔했죠, 지금. 인생 맞다이. 도리스의 존먹기. 요목의 가지. 자, 먹어주고. 교도사의 로브. 자, 먹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다시 그. 그 강화석. 쇠기석 도마뱀 잡은 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네요. 피가 많이 없네. 큰일났네. 잠깐만, 여기 아니고. 아니, 나 여기 맞네. 아, 맞아. 약간 잭스 닮긴 했죠, 아까 걔가. 여기였죠?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중앙에 큰 홀이 나온다네. 그리고 일단은 우측에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아, 저건가 본데. 여기 뭐 없냐, 애들? 중앙이랑 왼쪽이랑 오른쪽에 세 갈래 길이 있네. 대체로 이런 길 보면 하나 쪽은 좀 보스더라고. 그리고 이런 게 쇼컷일 가능성이 커. 아, 여긴 열 수가 없대. 이게 쇼컷이네,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우측 끝에 큰 쇠기석 파편이 있다네요. 나이스. 그 다음에 이거 먹어주고. 좌측 계단으로 가야 된대요. 여기로 가야 된대. 여기 화톱불 있다는데, 여기 화톱불 있다는데, 이 여자가 나를 감히. 여기 화톱불 다 나왔네. 여기 화톱불 있대. 제발 이러지 마, 나한테. 미치겠네, 이거. 야, 화톱불 코앞인데 뭐 하는 거니? 잡았다. 어씨. 여기 화톱불 있대, 여러분들. 나 죽을 뻔했어. 화톱불 바로 앞에 있는데, 이거 죽을 뻔했네, 이거. 아. 진짜 놀랬네. 저 공략 보고 좋아하고 있었거든. 오케이. 지금 바로 지금 하지 말고 채우지 말고 뭐 템 있는 것들 뭐 있나 한번 보죠. 약정의 증표. 오케이.
그리고 지금 저기 아래에다 템 하나 두고 온게 있거든요. 그거 먼저 하나 먹으러 가죠. 이 앞에서 죽었으면 진짜 방송 그냥 유튜브 갖다 올렸지 그냥. 욕먹어도 걔 저거지. 큰 쐐기적 파편이네. 아유, 아니야, 아직 저장 안 했어. 아야, 아직 저장 안 했어. 잠깐만. 잠깐만. 야, 안 되겠다. 야, 에스트병. 충전해. 야, 김기사 집에 가. 김기사. 온다. 쟤네들 온다. 개 무서워. 집 한번 가가지고 일단 강화 한번 하고 옵시다. 레벨업 한번 하고 오죠. 개 무섭네, 얘네들. 자. 그리고 장갑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중량을 좀 업그레이드 한번 하긴 해야겠어요. 장갑이 그래도 조금은 유용하지 않을까? 힘을 다한 병살소 5,000원. 여기다 힘을 다 주셨네, 이분이. 소울이 딱 모자랄 것 같아. 나 3,000원 나이스. 글쎄요, 얼마나 하려나? 잠깐만, 98원이 모자르다. 이런 한 마리만 딱 잡고 다시 와야겠네. 아무래도 오늘은 방송 천재인가 봐. 98원이 모자르네. 안녕하세요, 닭도리 한조각님. 다크소울은 오늘 한 12시 넘어서까지 할것 같고요. 근데 한 마리만 딱 잡고 가기가 애매한데? 잠깐만, 여기 안에도 파밍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공간을 보니까 공간이 되게 넓어요. 이런 데는 파밍할 만한 데가 많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네. 쏘 올라와라. 오, 쌍! 오, 나 떨어질 뻔했네. 이거 함정이었어. 와, 함정이었어. 이 정도는 공략 안 봐도 되겠지 했는데, 나 진짜 그냥 뭐이 정도 파밍이야 공략 안 봐도 솔직히 할수 있잖아. 저 오른쪽에 있다. 여기서 지금 불상이 있는 친구를 더불상이 만들어 버려. 꽤센 놈이었네. 귀하네. 어휴, 와, 목소리 미쳤네. 불사자의 뼈조각? 아싸, 이득. 야, 방금 제 목소리 저거 성우가 했을까? 기계로 했을까? 성우가 했으면 진짜 소름이겠다. 오, 기사 명부. 어허. 자,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네요. 일단은 잠깐만, 일단 올라가는 길을 한번 보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지? 응? 여기는 왜 있냐? 오케이. 자,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 강화하고 오죠.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밖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는데. 오케이. 자, 체력을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